안녕하세요. 어게 솔담뷰의 신선한 참치입니다. 오늘 저희 이스트만 E10SS V 모델 구입하신 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웃는 모습이 굉장히 선하시네요. 아, 네. 아, 오늘 요기타 지금 구매하셨는데. 네. 지금, 예, 어떠세요? 일단 사운드나 이런 부분들이? 네. 일단 사운드가. 네. 제가 빈티지한 소리를 좋아하는데, 아. 굉장히 빈티지한 소리가 너무 예쁘게 잘 나서, 아하. 저는 좀 이렇게 좀 잘 정돈되고, 아하. 되게 세련된 소리보다 빈티지한 아하. 소리를 좋아하는데, 아. 그런 색깔이 굉장히 명확해서 제가 아하. 너무 마음에 드는 기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일단 사운드 잠깐만 좀 들려주세요. 네. 부드럽고 드라이하고 좀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빈티지한 소리를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약간 미성이나 좀 얇은 편인데 아. 좀 깊은 베이스 저음 소리가 너무 잘 나서 아, 목소리하고도 네.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음 소리가 너무 이렇게 쭉쭉 잘 뻗어 나와서 네, 좀 이렇게. 울림이 좋은 것 같네요. 네. 색깔은 좀 붉은색인데 부담은 네. 없으셨어요? 괜찮아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요? 네. 이 색깔은 확실히 네. 호불호가 확 갈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아, 나는 빨간색은 어쨌든 뭐 완전 빨간색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이런 색깔은 좀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이런 유니크하고 좀 특별한 모델에 끌리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게 바니쉬 칠로 되어 있어서 되게 좀 오래된 가구 같은 느낌. 네. 그쵸? 네. 맞아요. 일부러 이렇게 칠이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네. 네. 그렇고, 요 모델이랑 같이 보셨던 게 지금 옆에 누워 있는데, 네. 마틴 D122 이제 로드 시리즈 모델, 그쵸? 아, 네네. 네, 로드 시리즈. 저 기타도 상당히 좋죠? 네네. 네, 아까, 네. 요 모델도 아까 시연해 보셨고 네. 전체 유광 시트카에 샤펠 주크판 사용한 기타라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이고 이 기타도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데 요 기타랑 저 이스트만 기타를 비교하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사운드적으로는? 네, 저는 본래 마틴 기타를 원래 마틴 완전 빠시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네, 원래 좋아해서 이렇게 두 개 비교해 봤을 때 좀 네. 이렇게 좀 더 안정감 있고 좀 정돈된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아, 마틴이요? 네, 마틴. 좀 더 정돈되고 안정감 네. 있는 소리? 네. 예, 예, 오케이. 그렇고 좀 더 저 이스트만이 좀 더 빈티지하고 좀 드라이하고 네, 네. 세기타 같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 오래된 네, 네, 네. 느낌, 그쵸? 네. 그래서 좀 사실 손님 같은 경우는 저런 소리의 기타를 찾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랑 얘기할 때 보면, 네네네. 그냥 그런 뚜렷한 딱 컨셉이 잡혀 있지 않았으면은 이 기타도 아마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일단은 아예 더 빈티지스럽고 좀 내 네. 목소리랑 맞는 기타를 아까 찾는다고 하셨어가지고 네. 두 개 비교해 보시고 했는데, 네. 좀 이게 만약에 뭐 합주하거나 아니면 예, 예. 여러 악기 소리를 좀 섞거나 예, 예. 좀 했다 그런 필요가 있었다면은 좀 더 이렇게 아. 정돈되고 안정감 있는 소리를 찾았을 텐데 아. 저는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 워낙 좋아하면서 예. 그러면서 좀 빈티지하고 유니크한 소리를 좀 아하. 찾고 있었는데 아하. 네 그런 느낌이 확 나서 맞다 그러니까 합주도 해야 되고 좀 전체적으로 좀 더 이제 다방면에서 좀 팔방미인처럼 쓸 수 있는 기타는 마틴이 또 괜찮고 네. 저 기타는 진짜 사실 저 기타는 이스트만 내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녀석이라서 네. 딱 그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기타인 것 같아요. 아... 네. 혼자 노래하면서 치기에도 굉장히 좋고 네네네 네, 맞아 오히려 밴드 사운드 했을 때는 의외로 저게 조금 EQ 조절을 잘 못하면 좀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아... 묻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이스트만 모델 그리고 또 빈티지 라인업으로 아예 나온 거라서 네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아 알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뭐 요 기타도 한번 그냥 사운드 한번 들려봐 주시겠어요? D122 네. 모델입니다. 네. 안정적이고 새기타 같은 느낌도 좀 있네요. 네네. 확실히 새기타다 보니까. 네. 네. 아 너무 예뻐요 소리. 네. 드레드넛 주니어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촬영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나중에 또 더 좋은 기타로 500만 원대 사러 오시면 그때 뵙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